모세 율법에는 누가 너를 해치거든, 해쳐서 네 눈이 하나 빠지거든, 너도 눈을 하나 빼라. 이빨 빠지면 너도 이빨을 뺄 수 있다. 는 것을 네가 들었다.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그래서 자, 옛사람 모세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누구는? 나는 너희에게 일으켰다. 예수님은 이제 그 율법을 개혁하겠다. 이 복수의 율법을 완전케 하겠다. 그래서 그 완전케 된 율법은 뭐냐? 복수의 율법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누가 자기에게 화상을 입히면 법적으로 나도 그 원수에게 화상을 합법적으로 입힐 수가 있었어. 누가 내 눈을 빠지게 하면 합법적으로 그 내 눈을 뺀 사람 눈을 합법적으로 뺄 수 있어. 무시무시한 율법이죠, 그렇죠? 은혜와 진리 냄새는 하나도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그 다음에 뭐와 뭐는? 은혜와 진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래서 다르다며.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는 복수하면 복수하려거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정도는 복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율법을 완성해서 들려주는 율법은 뭐라고요? 너에게 악하게 한 자를, 네 이빨 빼고 눈 뽑은 자를 대적하지 말라. 즉, 복수하지 말라. 네 오른쪽 눈을 빼거든, 뭐예요? 왼쪽 눈도 뽑으라, 그래라. 즉, 그런 식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모두는 나에게로 와야 된다. 왜? 내가 그 율법을 너희들의 죄로 죽을, 너희들의 죽음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고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실제로 율법은 이런 거야. 내가 완성시키면 자, 너희들 할 수 있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그 악한 자가 왼뺨을 치거든, 어떻게? 오른뺨도 내놓고, 너희는 못해. 너희는 죄인이야. 본질적으로. 자, 이거를 마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 대며 이렇게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정도로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고민이네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때가 되면 이렇게도 하게 되겠지. 고민이네. 이 고민하라고 준 거 아니야. 아시겠죠? 너희들에게는 율법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를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일부러 율법을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모세는 이런 율법을 줬을까요? 사실 눈을 빼거든 너 눈 빼라. 네 원수가 네 이빨을 하나 빼거든 하나만 빼라. 여러분 이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왜요? 어떤 놈이 내 눈을 빼면 죽여버리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 복수심은 내가 당한 것보다 뭐예요? 10배, 100배로 하고 싶어. 그래야 속이 풀리는 악한 사람들이다 말이야.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그 인간들의 그런 악한 성향, 악한 본성을 잘 아시니까 어느 정도만 해라. 그래, 당한 것만큼만 복수해라. 그러니까 이런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이런 율법이 이제 완전하게 되면 이제 악한 자라도 그 원수가 나한테 악하게 굴어도 싸울 거 없어. 또 오른뺨을 치고 왼뺨도 쳐. 이제 더 어렵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보다 더 어려운 거. 그 새끼를 사랑하라. 그게 궁극적인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 나처럼 돼야 돼.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돼버렸어.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뺏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속옷만 주지 말고 어떻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이거는 뭐 그 당시는 옷이란 것이 굉장히 구하기 힘들어서 그 당시는 이제 배를 짜서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비쌌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와, 그럼 뭐 금방 거지 돼 버리겠다. 그렇죠? 이거는 이 인간 세상에서 죄인이 돼버린 우리들은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이제 꼭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준 이 율법은 이제 다 예수님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발전한 완성된 그런 걸 주니까 이거는 더 어려워져 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런 말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수 없어.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뭐라 그래야 돼? 아이고, 나는 가만 없구나. 이래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읽고 그래, 그때가 되면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간대네. 이런 식으로 모세 율법도 그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도 뭐예요? 이렇게 못하면 죽을 줄 알아. 라는 말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너희는 못해. 내가 너희는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 못하면은 죽는 거니까. 그렇죠?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 거니까. 그 율법 안 지킨 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 이런 죄를 다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가 끌어안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너희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대신 죽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때는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하셨어도,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선택하느냐, 선택을 안 하느냐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우리들 자유예요.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에요. 어떤 교단에서는 뭐, 자꾸 하나님의 주권 이랬었는데, 그 주권이라는 얘기를 가만 무슨 소리냐 하고 들어보니까 완전히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건 하나님이 권한으로 하는 얘기니까 들어야 돼. 안 들으면 큰일 나.
무조건적 사랑은 그런 식의 주권은 없어요.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은 철저히 예. 네.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구원하되,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선택하는 선택권은 너희에게 있다.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에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 시킨 대로 해. 그러면 사랑할 거야. 내 시킨 대로 안 하면 너희는 골로 가. 그건 선택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나 그런 그래서 그 주권 했는데 그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라고 저한테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물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아들을 희생시켜서 구원을 해도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안 받아들여도 될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그 힘이 위대한 힘이다 말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구원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그 말 다 들어.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 내가 다 조건 없이 구원을 했지만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것마저도 믿고 받아들이질 않아. 뭐, 나는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본다. 그때는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속으로 통곡을 하면서 자기를 떠나가는 자들을 떠나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뭐 떠나간 놈을 그래도 와, 이 자기야. 이렇게 강제로 하는 그런 주권은 저는 별로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맨 마지막, 참,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와, 다. 여러분, 한번 해볼랍니까? 와, 이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요, 별로 설교를 안 해요. 제가 보니까. 뭐, 이건 너무 심해. 이거를 조건적으로 해석해서 설교를 하면 아마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갈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 자신부터도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하면서, 야, 마태복음 5장은 정말 골치 아파. 정말로 골치 아파. 이거를 읽고 도저히 기쁠 수는 없어요. 예.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를 읽어보고 싶지를 않아. 아주 골치가 탁 아파. 네. 자, 이같이 한 즉,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자, 여기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해, 하나님의 빛을 누구와 누구에게? 악한 악인과 선인에게 같이 비춘다.
비쪽에 왔으며. 자, 그 당시에는 이 비가 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제 이게 농사가 망하느냐, 풍작이냐. 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분이다. 여기에서 이제 희망이 조금 있어. 나는 불의한 자다. 그렇죠?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뭐예요? 없다. 나를 핍박하는 자로 하여 기도할 수 없는 악인이다. 그런데 악인에게도 어떻게? 해를 비춰 주신단다. 여기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선인에게는 당연히 해를 비춰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선인이 아니야. 우리는 악인이야. 근데 이렇게 못하는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 출신되니 희망이 생기는 거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그 비를 뭐예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래 놓고 걱정 마. 나는 못하는 자에게도 뭐예요? 해를 비치고 비를 내린다고.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내 사랑을.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무조건적 사랑이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본래부터 하나님 건데 사단에게 속았어. 조건적으로 변질돼 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됐어. 그 못하게 됐다고 자기 거를 찾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변질되지 않은 선인들은 물론 그 선인들은 그 의인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왜? 변질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변질된 인간들이란 말이야. 죄인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둘 다 뭐예요? 변질된 죄인들이나 변질 안 된 의인들이나 둘 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야지. 왜? 둘 다 변질된 놈들도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은 자기 거를 변질됐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변질돼서도 자기 거니까 불쌍히 여겨.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그 양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 누구 거니까? 자기 거니까. 걔가 못된 놈이야. 그래도 가서 찾아와. 자 탈란트 드라크마. 그 은전, 5만 원짜리가 떨어졌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기 거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변질된 거는 버려. 그러면 사랑이 아니지. 예. 이거는 못 쓸 거야, 이거는. 그래서 자기가 구원해 와도 구원을 못 쓰게 된 인간일지라도 구원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새 걸로 만드시겠다는 거야.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라.
예.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썩을 몸이지만 썩지 않을 몸.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의 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영의 몸으로. 그래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천사 같은 그런 놀라운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자기 거가 됐으니까 그거를 믿음만 주면 돼. 믿음만 줘. 그래서 믿음.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는 자로 변질이 기도한다고 해봐야 그것도 폼이야. 입만 기도하지 마음은 안 하는 거야. 이제 그럴지라도 그런 내가 못하는 변질된 죄인이 됐어도 하나님은 그 변질된 죄인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어떻게 우리를 뭐했다? 사셨다. 그렇게 되거든.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는 변질된 죄인이지만 아, 이 죄인이 아 이런 내가 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된 인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 대신 죽었어. 그것을 믿으면 아시겠죠? 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나는 죄인이라서 원수 사랑할 수도 없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자기 아들을 대신 피를 흘리셔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아니야. 아시겠죠? 그렇죠? 응.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었다. 이상구가 그거를 믿었다. 그런데 이상구는 아직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의 공부했죠, 우리, 그렇죠? 의라고, 의로, 라고가 더 낫겠네. 의라고, 주신다. 저 동그라미 두 개 속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에? 여겨주신다야. 의의가 없어 우리는. 없는데 내가 그걸 믿는다는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믿는다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대가를 치루신 거야. 예수를 통해서. 그런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의라고 하나님처럼 됐다고 의라고 여겨주세요. 아, 여겨주죠. 그 여겨주신다는 말은 진짜로 의인은 뭐예요? 아직 안 됐어. 진짜 의인은 언제 돼? 부활해가지고 새로운 이상구가 돼야 돼. 새로운 피조물.
보라. 옛 상구는 지나가고 보라. 새 상구가 되었도다. 그 말이 성경에 있느냐, 이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쓰죠. 그렇죠. 제가 성경에 보여드릴게요. 행함이 없어도, 자, 원수를 사랑하라. 행할 수 있어? 못해.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경건치 아니한 자, 불경건한, 즉 죄인이란 말이에요. 경건한, 불경건한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뭐예요? 믿음이 의로 여겨지시느라라. 네. 이걸 알아야 돼. 아시죠? 이거 모르면, 원수 사랑하라 했잖아.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강박, 맨날,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 보혜사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래. 나는 지금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행함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나를 의인, 하나님과 같이 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근데 이 로마서 4장 5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여겨지느니라라는 번역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물론 불의한 자죠. 그렇죠? 불의한. 그러니까 어떤 불의한 자에게 자를 얘기합니까? 어떤 불의한 자는 불의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뭐를 의라고 여겨주신다? 땡땡을 뭐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아이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난 못하잖아. 그럼 나는 끝났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나는 안 되네. 그럼 나는 구원 못 받네. 그거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믿지를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받아들인 그 믿음을 의라고 여겨주신다. 이거 없으면 저도 뭐 일찌감치 뭐 하나님 포기해야죠. 뭐 하나라.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더 힘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이 45절이 탁 이렇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여기에 이제 이게 없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실제로 지켜서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 너희가 죄인으로 취급하고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세리들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 무슨 소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지.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리고 원수는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자기들 친척 간에는 다 사랑하고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48절 마지막이야. 이제 이거 이제 이거는 모든 사람을 절망케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러니까 뭐 없으면 45절 없으면 뭐예요? 예. 네, 우리는 명함도 못 내.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를 모르면 마태복음 5장 읽으면 우리는 절망 끝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희가 정녕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무슨 법? 최상의 법. 최상의 법. 그러니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랑이 최상의 법이다. 네. 개역한 걸로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의 법.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완전케 되면 이 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실제로 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라는 법이 사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모세 율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성경이란 것은 그 당시 성경 하면 다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무슨 법? 으뜸 가는 법.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더 이상 법은 필요 없어. 이 법 속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 속에 모든 법이 들어있다. 자,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또 그 외에 다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어떻게 다 포함됐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응.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에, 우리 남한에 산이 참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이 산 가봤냐? 저 산 가봤냐? 뭐, 이렇게 서로, 아, 그 산은 아직도 지리산을 안 가봤어? 지리산을 가야지. 덕유산을 가봤니? 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산 중에, 산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산 중에 사는 설악산이다. 그래서, 덕유산, 지리산, 이런 데 못 가봐도, 무슨 산만 가면 된다? 설악산만 가면, 그 수많은 산, 더 이상 가볼 필요가 없다. 그게, 이 모세율법은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 으뜸 가는 법을 네가 깨달았더라면 이제 모세 율법은 뭐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하라라는 그 으뜸 가는 법 속에 다른 모든 계명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모세율법은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만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너희들이 모세율법을 한 자도 읽어보지 않았을지라도 다 뭐예요? 그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법 속에 모든 모세율법이 다 들어있다. 이방인들은 모세율법을 알아 몰라요. 한 자도 안 읽어봤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모세율법을 다 뭐야, 졸업했다. 자, 너는 너의 이웃을 뭐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구약의 모세율법에도 이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말도 탐내지 말지니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너는 율법 근처에도 못 와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은 율법임과 동시에 뭐다? 약속이다. 십계명도 뭐예요? 언약의 돌판이에요. 약속이라니까. 약속. 자, 이게 약속이라야 마태복음 5장이 해결이 돼. 이게 약속이 아니고 뭐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끝! 그래 버리면 다 사표내야 돼. 자, 구약에도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율법 속에 있는데 모든 모세율법은 율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뭐다? 약속이다. 그 약속은 너희는 지금 지킬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너희를
내가 너희 대신 죽고 구원해서 이렇게 새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약속한다. 내가 그냥 내 아들을 피 흘리고 너희를 구원할 줄 알아. 너희를 구원해가지고 나는 너희를 그 변질된 쓸수없는 사용불가한 너희는 어떻게 다 이제 치워버리고 너희를 새롭게 영적인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되면 너희도 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네. 이거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거는 하나님의 무엇이니까? 약속이니까. 누구든지 약속하면 안 지킬 수도 있어. 뭐 문제가 발생하면 못 지킬 수도 있어. 그러나 누구의 약속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나 자신은 본래는 무엇이었으니까?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일단 우리가 부활해서 다 살아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만큼 우리의 본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다르다. 원수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움. 그런데 다행히 그 세상은 원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수가 있으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면 그러면 우린 또 병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원수가 있어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천사와 같은 인간으로 변할 것이다.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아, 이거 기대합니다. 왜? 누가 약속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라고 해서 뉴스타트 해도 안 낫는 질병은 없어요. 안 낫는 경우는 사단이 끝까지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시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괜찮으신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그건 곤란해. 그렇죠? 그래서 내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병 낫는 것은 사실상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사실 내가 이 세상 지구상에서는 죽어도 나는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돼서 되면 그때는 다 나은 거야 아니요? 그렇죠, 나은 거지.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동안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낫고 안 낫고는 둘째 문제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아직도 불완전한 불의한 인간일지라도 나를 새롭게 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면 그때는 모든 것은 다 모든 문제는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요. 여기서 사는 거는 더러워서 못 살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아직도 불의한 자, 악한 자, 원수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자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를 받아 드리면 우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될 수 있다라는 그때부터의 삶이 진짜 삶. 그래서 그 진짜 삶을 살아보고 봐야지. 아, 여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 진짜 멋있게 살아봅시다.